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브랜드 스페셜 에버랜드입니다. 오늘은 꽤 친숙한 이미지의 브랜드이죠. 그런데 에버랜드는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닙니다.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말이 좀 애매하니 바꿔서 말해보죠. 무슨 회사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삼성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삼성전자일 건데 아닙니다. 실제로 이지용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1.6%밖에 안 되죠. 에버랜드를 지배하는 사람이 삼성을 지배합니다. 뭐야, 알고 있었는데 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뭔 소리 하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고 에버랜드 이야기 시작해 해볼까요? 에버랜드는 1976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는 에버랜드라는 이름이 아닌 자연농원이었죠.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자연농원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입장료 600원의 그 시절을 말이죠. 당시 서울의 전철 요금은 40원이었습니다. 올해로 46주년을 맞은 에버랜드는 한국 테마파크 역사의 산 증인이죠. 한국 최초의 테마파크였거든요. 지금이야 놀이공원이지만 에버랜드, 그러니까 자연농원이 지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목적이 좀 달랐습니다. 국토의 60%가 산지인 한국을 개발하고 생산적인 자원을 만드는 국토개발의 시범사업장으로 만든 것이 자연농원이었죠. 헐벗은 국토를 푸른 숲으로 가꾸어 후세에 남긴다라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신념에 따라 자연농원에서는 묘목을 만들기 위한 조림사업과 양돈사업, 그리고 지금 에버랜드가 된 패밀리랜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익도 거두었죠. 개장한 연도인 1976년에만 돼지고기 780톤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79년에는 살구도 수출했습니다. 자연농원 초창기에는 2만 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살았죠. 90년대까지 멧돼지 고개쇼는 실제로 대표 컨텐츠 중에 하나였고요. 에버랜드의 현재 모습과 가장 비슷한 형태인 패밀리랜드에는 동물원, 식물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는데 당시 한국에는 아이들을 포함한 가정이 마땅히 놀러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사파리월드도 생겼는데 아시아 최초의 사파리월드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연 속에서 노는 동물들을 관찰하는 방식이었죠. 사실 테마파크라기보다는 정말 이름대로 자연농원이었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자연농원은 우리가 아는 에버랜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공원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후룸라이드와 관람차, 바이킹과 비룡열차 등 매번 국내 최초 타이틀을 갈아치우며 놀이기구를 런칭했습니다.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한 90년대에는 독수리 요새와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오픈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서울을 갔었는데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면서 와, 이게 서울이구나, 서울에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 학생들이 보면 수학여행을 서울로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거의 모든 학교가 버스를 타고 경주를 거쳐 서울과 에버랜드로 갔답니다. 네, 라떼는 말이죠. 꽃축제도 열고 눈썰 매장도 오픈하고 하다가 1996년 자연농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에버랜드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도 오픈하죠. 지금이야 전국 곳곳에 워터파크가 이곳저곳 있지만 당시 워터파크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계곡과 바다에서 헤엄치는 게 다였던 물놀이가 워터파크까지 확장되었죠. 특히 당시 젊은 층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8년에는 300억이 넘게 투자해 티익스프레스도 지었죠. 저도 타봤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대신 두 번 이상 타면 멀미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현재는 판다월드가 제일 인기가 많죠.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 푸바오가 거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푸바오가 있기 전에도 자연농원 당시 판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1994년 한중 수교를 할 때 중국에서 판다 한 쌍, 밍밍과 리리가 들어왔죠. 밍밍과 리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판다를 키우는 것은 사치라는 여론 때문에 1999년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판다는 저도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 그럼 에버랜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앞에서 했던 에버랜드를 지배하면 삼성을 지배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낱 놀이공원이지만 지배 구조를 보면 에버랜드는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쉽고 간단하게 해보죠. 1963년 동화부동산이라는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동화부동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관리업체입니다. 설립 후 4년 뒤인 1967년 중앙개발로 이름을 바꾸었고 68년 안양 컨트리클럽을 시작으로 레저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1976년에는 용인 자연농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에버랜드를 지은 회사인 것이죠. 후에는 각종 회사를 합병하기 시작하면서 에버랜드 운영뿐만이 아닌 에너지 사업과 리조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힙니다. 이름도 삼성 에버랜드로 바꾸었죠. 1996년 자연농원이 에버랜드가 되기 직전 이건희 당시 회장은 이지용에게 61억을 증여하죠. 이게 이지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지용은 이 돈으로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였고 이지용이 사들인 계열사들은 일제히 상장을 하죠. 상장된 회사의 주가는 상승했고 이지용은 500억 단위의 시세 차익을 남깁니다. 이 돈으로 에버랜드, 그러니까 동화부동산으로 시작해 삼성 에버랜드가 된 회사의 전환사채를 사들이죠. 전환사채는 간단하게 말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는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돈을 받지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전환사채는 회사가 돈을 마련
안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는 조금 달랐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지분의 63%가 넘는 대규모였고 주가에 비해 너무 헐값에 나온 것이죠. 뭐 어쨌든 이재용은 전환사채를 쓸어 담습니다. 이재용은 단숨에 지분의 32%가량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되는 것과 삼성을 지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지분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하죠. 삼성 에버랜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모직도 인수해버리죠. 이름도 제일모직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제일모직이 된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물산을 합병하죠.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은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그룹의 사실상 시초가 되는 회사이기도 하죠. 삼성물산과 합병한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물산이 됩니다. 현재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가 운영하고 있죠. 이 과정이 끝나고 오너이가가 삼성물산을 지배하게 됩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이자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너일가는 이재용을 비롯한 이부진, 이서연, 홍라이 등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오너일가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은 30%에 육박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지분 중 20%가량을 가지고 있죠. 동시에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5%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삼성물산이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8%를 가지고 있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에버랜드를 지배하면 삼성을 지배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랜드와 엮인 에피소드 하나만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에버랜드는 2021년 기준 2억 5천만 명이 방문한 테마파크입니다. 매년 아니 매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가죠. 에버랜드 역사상 가장 적은 사람이 방문한 날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몇 명이 왔을까요? 정답은 1977년 1월 20일입니다. 하루 종일 단 두 명만이 방문했죠. 1977년 1월 20일은 개장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 경기도 전역에 폭설과 함께 한파가 몰아친 날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놀이공원에 놀러 갈 만한 날은 아니죠. 직원들도 오늘은 손님이 없겠지라는 생각에 조기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의 남녀 한 쌍이 손을 잡고 자연농원 앞에 나타났죠. 그들의 정체는 거리도 먼 강원도 속초에서 온 노부부였습니다. 노부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볼거리가 많다는 자연농원을 방문하기 위해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버스도 몇 차례나 갈아타서 자연농원을 방문했죠. 에버랜드는 사정을 듣고서 노부부를 돌려보낼 수 없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놀이기구를 타지는 못했지만 새하얗게 변한 자연농원도 괜찮았죠. 노부부는 행복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궂은 날씨 덕에 에버랜드 당시 자연농원을 통째로 전세낸 것이죠. 이날은 역사상 가장 적은 방문객이 온 날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날로 남았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온 날은 2000년대나 2010년대일 것 같지만 의외로 94년도입니다. 12만 명이 방문한 1994년 6월 5일 현충일 덕분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죠. 아무래도 지금은 에버랜드가 아니더라도 갈 곳이 많지만 당시에는 갈 곳이 많이 없다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에버랜드를 아니 놀이동산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저녁도 했겠다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하다가 안 갈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브랜드 스페셜 에버랜드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